제가 웬만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대해서 일철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향후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끌어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정당, 새로운 대중정당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는 마음에서 그 경선이 좀더 치열하지만 선의의 경쟁 그리고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받는 경쟁,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검증된 사람들이 지도부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명 팔이라는 말은 전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누굽니까? 정의당에 있다가 새로운 미래로 간 박성원인가요? 네. 박원석인가요? 아, 네,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한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힐난한 문제는 그건 정봉주 후보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가 좀 가벼웠다, 송구스럽다, 내가 그냥 감정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 한 것뿐이다.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윤석열 끌어내는데 내 몸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이재명 팔이라는 듣지도 못한 어떤 그룹을 지칭하는 건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저는 이제라도 정봉주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는데 당원들과 함께 흔히 얘기하는 강성 당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나 있는지 강성 당원들이 진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보수층과도 같이 해야 되고 극우 세력과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략 전술인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이재명 팔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인, 큰 정치인은 모든 부분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정봉주 후보에게 애정을 갖고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고 함께 민주당 당원으로서 함께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하면 갈라치기가 됩니다. 갈라치기가 가장 위험한 것이고 그 새로운 미래에 간 박성원인가 박원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겠습니까? 민주당 갈라치기에 좋은 호재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와 어제 뉴스를 봤을 때는 상당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가 법원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영장 청구했을 때 실질 심사에서도 그걸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일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 달치 개인 휴대폰 전화 통신 내역. 이 부분이 확보됐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한 것이죠. 법원의 입장에 봤을 때는 매우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 내역을 확보해서 아마 조사와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측컨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핸드폰으로 직권남용을 했는지, 아니면 수사 방해를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대통령이 재임 시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르고 닳도록 대통령 할건 아닙니다. 언제 물러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진짜 오래간만에 역할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역에는 아마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문제의 7월 31일 네, 이 수사 기록을 탈취해 오라라는 작전이 벌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벌어졌던 이
31일 통화 내역이 자세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인 폰으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3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간에 떠도는 김건희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 핸드폰을, 윤석열의 개인 핸드폰을 김건희가 뺏어서 썼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규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실입니다. 윤석열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직권남용과 수사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건 대통령 할아버지건 간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규명돼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우리 하늘나라로 간 최상병의 목숨이, 최상병의 사건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로 누명을 쓰고 항명죄로 지금 고발되어 있는 박정훈도 그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법원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반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됐던 사도광산 강제노동 문제, 이것을 지금 일본 정부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했죠. 이 등재할 때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 문화재청과 국가유산청에서 공문을 통해 왔고, 이 강제 통원 표현은 안에 명확히 요구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밝혀졌습니다. 네. 사도광산의 조선인 숙소는 강제 동원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고 이 국가유산청에서 공문에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결국은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걸 무시하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팔아먹고 우리의 조상들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지시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말기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진상조사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직한 우리의 김 국장. 네, 이분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쓸어내리고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강직하게 일을 하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렵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네, 이건 누굽니까? 바로 정승윤 부위원장, 그리고 누굽니까? 그 권익위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그 상갓집에 강승규 전 사회수석, 그리고 기타 등등들 그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상갓집에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낯을 들고 거기 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김 국장을 사망케 이른 장본인들 아닙니까? 네.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이렇게까지 뻔뻔스럽습니까? 상갓집에 와서요. 죽치고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권력 내부에서도 이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찬 회장도 윤석열의 멘토였습니다. 그러나 광복 회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네, 채팅방에서 야생화님 속 터진다. 예. 아, 네, 제 돌담님, 김동구님, 수영조아님, 힘내자님, 네, 빨대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공론장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채팅방은 뭐 욕설이나 그런 거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만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도 들어주고 서로 간에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오피니언을 만들어가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심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이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공론장에 나온 내용들이 점점 더 퍼져서 하나의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이 바다와 같이 물결과 같이 한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민정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올려주십니다. 예, 힘내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뒤에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김정민 변호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문제, 그리고 김영현 처장 문제,
다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금 소강 상태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우리 백혜령 팀장의 양심 고발 문제, 세관과 용산, 각종 부분들이 얽혀 있는 마약과 얽혀 있는 이 천인공노할 국정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용혜인 의원이 출연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뒤에 우리 김종민 변호사 그리고 용혜인 의원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왜 김영현을 전면 배치시켰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김영현은 윤석열의 최후 보루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최측근 실세입니다. 아마도 모든 부분에 연관이 있고 관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신원식 장관이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방부 장관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던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올려놨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엔 누가 있습니까? V3라고 얘기하는 김태현 차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김영현을 통해서 윤석열이 직할 체제로 가려온 거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고요? 김영현 차장은 사실상 윤석열과 한 몸이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군의 장군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김영현 처장이 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확실하게 내 사람 맡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지금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1년 후배인데요. 충암고 인맥들이 우리나라의 군을 장악하게 돼버렸습니다. 가장 믿을 만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웬? 검찰은 뭐 자기 특수부 후배들이 지키고 있고, 경찰은 뭐말잘 듣고 있죠. 까불지 못하고 있고, 군 장악이 가장 중요한데, 군 장악을 자신들의 충암고 인맥으로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군 장악이 중요합니까? 군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군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곳인데, 네, 충암고 인맥으로 완전히 직할 체제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은 1977년도에 처음 만났다 그럽니다. 누구랑요? 윤석열 대통령과. 2020년부터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윤석열에게 직무정지 당했을 때죠. 그때 검찰총장 할 때. 각계 인사를 소개하면서 정치 입문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가 구성됐을 때 제1호로 첫 번째로 합류한 멤버라고 합니다. 대단한 1등 공신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용산 이전을 주도한 인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문제는 이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천공에 대한 뭐 얘기도 있지만은 이것은 이들이 계엄령과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곳을 장악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풍수지리는 봤겠죠. 그거는 곁다리로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은 국방 공약을 주도해 왔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을 개정해서요.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과거의 박정희 때 차지철과 마찬가지는 차지철 경호실장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입틀막은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입틀막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도 김영현 처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제공한 녹취록에 김영현 경호처장의 구명의 배우다. 이렇게 경호처장 출신 송모 씨가 얘기한 진술도 나옵니다. 왜 윤석열은 김영현을 전면에 배치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첫 번째는 뭔가 급한 것 같습니다. 군까지 직할 체제로 삼는 것. 상당히 급한 겁니다. 네.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87년 1월에 그 당시에는 경찰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군은 장악돼 있으니까 내무부 장관의 정호영이라는 사람이 앉게 됩니다. 이 박종철 사건이 터졌을 때인데요. 정호영은 당시에 하나의 멤버로서 12.12 쿠데타의 가장 주역이죠. 특정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앉힙니다.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박종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과 행정을 장악하자 정호영을 앉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군 국방부 장관의 자기의 가장 핵심 최측근인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김영현을 앉혔다는 것은 이 말기적 증상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결국은 정호영은 5월 달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박근혜 국정교과서 했던 그때, 지금도 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이 작태, 박근혜가 2016년도에 국정교과서를 감행했을 때 박근혜는 무너집니다.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이 행위, 이 무너지고 말기적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 역사 바꾸기의 결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의 2016년도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렸던 했던 작태와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역사 교사들이 전체 반대 서명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요. 대학에 있는 역사학과 교수들이 전체로 서명에 들어가면서
네, 독도를 넘겨줄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던 독도 훈련을 올해는 아예 훈련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도를 넘겨주면은 윤석열의 임무는 확실하게 마무리되겠죠. 올해 11월에 한미일 안보 포럼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또 미국의 나토의 아시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윤석열은 일본과의 갈등 관계를 다 풀고 확실하게 동북아시아의 돌격대 역할을 해라. 본래 친일 사대주의자였던 윤석열, 너무나 좋은 떡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독도 우리 수비대가 있죠. 독도 수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 장병들도 나가 있는데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독도 영토 수호훈련. 1986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호구 윤석열, 공범 윤석열.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이라든가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홍콩의 사우나 포스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진짜 쪽팔리는 일입니다. 내일이 바로 광복절인데요. 자주민족 독립국가를 외쳤던 8월 15일 1945년. 근데 그것을 매도하고 1948년이 건국이라고 외치고 돼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을 전격 기용한 윤석열. 이제 독도만 넘겨주면 윤석열은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더라도 후쿠시마로 망명 갈수 있는 준비가 마쳐지는 것인가요? 나라가 정말 미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문제의 02800에 7070 내역도 확보했다 그럽니다. 네. 그 기록이 다 밝혀지는 것이죠. 그러면 7070이 누구의 전화였는지, 대통령의 전화였는지, 아니면은 김건희의 전화였는지 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공수처에서 이것을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숨기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통화 기록 내역도 공수처에서 확보했다고 합니다. 사건 전모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직권남용을 어떻게 했는지, 수사방해를 어떻게 했는지, 형사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은 출당하라, 윤석열을 제명하라, 특검법, 배신자 윤석열은 특검법을 받아라라고 하는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어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 본래의 친문 아니야? 왜 김경수를 복권시켜 주느냐라고 난리를 쳤다는 것이죠. 본래 용병이었는데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국민의힘 스스로가 망해가는 정당, 그리고 사라졌어야 할 정당, 대통령 후보도 내지 못할 정당이었는데 검찰총장 용병을 데려다가 그 대통령 권력을 장악한 뒤에 국민의힘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래 사라졌어야 할 정당인데 용병을 통해서 그나마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있는 당원분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보수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보수가 어떻게 탈바꿈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러다가 이 사람들은 또 한동훈 찍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신 차려야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윤석열은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지지 기반을 잃게 되면 남는 것은 권력기관, 검찰과 군, 경찰, 뭐 사법부 정도 수준이겠죠. 그래서 내세우는 게 결국 김영현 아니겠습니까? 김영현이 결국은 군을 장악해라. 확실하게 장악해라.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영현, 너는 인사청문회에서 무덤을 파고 바보가 되더라도 군을 반드시 장악하라 라는 지시를 내리고 국방부 장관의
내정한 것입니다. 참이 건국절 본래 내일 8월 15일 날 그 영광스러운 우리 해방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건국절로 제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워낙 저항이 거세니까 발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한심한데요. 건국절 논란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 두 가지를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게 누구 문제입니까? 경제가 엉망이 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요동치는데 휴가 가서 공돌이나 하고 말이죠. 인기놀이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내수는 부진에 떨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놓고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누가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사람이 과연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건국절과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건국절은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더럽히고 우리 일제하의 투쟁과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인데 이게 왜 먹고 사는 문제하고 등치시킵니까? 면피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지만 또 함정에 걸려버린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건국 문제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불을 붙인 사람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승만을 건국운동이라고 그랬고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또 놀라울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서 크게 보도했는데 대통령실 앞에 있는 용산공원에 이승만 기념관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2027년도 완공이라고 합니다. 네. 왜 용산공원에 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 겁니까? 2027년까지 윤석열 정권이 갈 일은 절대 없지만 천공 오피스텔이 보이는 그곳에 왜 용산공원에 이승만 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굿이라도 지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거기 제사라도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승만을 기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이승만은 자신이 스스로 국부라고 했다가 4.19 혁명 때 자기가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가 4.19 혁명 때 남산에 있는 동상을 우리 시민들이 가서 무너뜨려서 밟아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또 용산공원에 대통령실 앞에 세우는 윤석열의 저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역사에 부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명덕님, 화나신 분 집구석에 있지 말고 집회에 있지 마시고 당사 앞에 모두 나오세요.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네, 군장성 대부분 박정희 전두환 추종자들입니다. 난스텝님, 네, 로또사랑님, 짙은녹음님, 안녕하십니까? 불쌍해서 찍나 내가 더 불쌍해. 이분 맨날 출근 도장 찍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재희님, 법사위에 집중하자. 행복한 부자 천사님, 코피님, 네, 감사합니다. 리디아님, 김송희님, 감사합니다. 아, GJK님, 네, 김경수가 뭐라고, 맞습니다. 윤구미원님, 법사위, 네, 오늘 합니다. 그놈이 탄핵되기를, 신인식님, 마약수사 문제, 네, 여의혜영님, SKL님, 김영철 장시호 3자 대면시키자. 빨리 끌어내려야 대면이 되겠죠. 이 사람들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카님, 행복한 부자님, 채윤님, 이은서님, 감사합니다. 기쁨소망님, 문재인 정부 생각만 해도 화가 난다. 학사님, 방금 구독 좋아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저희가 어제 18만을 기록했는데 이제 20만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면은 금방 구독 20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 광고를 소개하실 분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님, 일할 사람을 뽑아라. 네. 신인식님, 하늘님, 이재명 에너지 정책, 에너지 고속도로. 네. 윤정님, 네. 제주 한라산님, 출근 도장. 아, 예, 감사합니다. 한라산님, 제주도에 계신 분인가 봐요. 웅이님, 안드로메다님, 퍼플선님, 네, 신인식님, 나무꾼님, 네, 테디열쇠 남매님, 네, 며칠 안 보이시던데요. 오늘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정우님, 반야님, 슈퍼멸치님, 아름업님, 윤미연님, 기쁨소망님,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멀바님, 퍼플선님, 해크니제이님, 서KH, 용산청덕분에요. 네, 그 앞에 용산공원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운다고 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리디아님 안녕하십니까? 나무꿈님, 신인진 기쁨소망님, 해피부모님, 이민정님. 네, 광복절 때문에 지금 한국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거였어? 아, 예, 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 제 뉴스 브리핑 이후에 우리 김정대 전 돌아온 김정대. 네, 오늘은 김영현 처장과 신원식 장관과 함께 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 안보 라인이 바뀐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김정대 의원께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랄만한 지식을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기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현주 의원이 출연합니다. 이현주 의원에게는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유용화의 생활 정치는 제가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는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국민 삶의 정치, 정치가 지배 엘리트들끼리 지네들끼리 정당이니 의회를 갖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삶을 바뀌게 하고 우리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바뀌게 하는 정치다. 그리고 그것은 뉴스 커멘터리에서 바로 대중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을 향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 사이트 채팅방에 오셔서 공론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야기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안녕하세요 서로 하세요. 네, 출석 도장도 서로 찍어주시고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우리나라의 공론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널리 퍼지는 그러한 뉴스 커멘터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현주 의원이 나오는 건 전번에 전현희 의원이 나왔고 그 전에도 우리가 한준호, 김민석 계속해서 많은 최고위원들 김병주 의원이 출연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시킨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김경수를 복권시켰다 그러는데 그건 면피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복권 명단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김경수는 한다라고 언론에서 뒤떠들면서 마치 문재인 인사를 자기가 시해하는 듯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재벌과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재벌, MB 세력, 그리고 박근혜 세력, 이 세력들을 국정농단의 세력들을 사면복권, 이제는 아예 복권까지, 사면시키는 것까지도 복권까지 시키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 그리고 재벌은 우리는 한패다. 나는 이 세력과 이 세력을 기반으로 삼겠다. 극우 유튜버와 함께 이 국정농단 세력, 퇴행 세력을 나는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국정운영의 기반이다. 이 세력이 나를 20%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나를 10%로 떨어뜨리지 않은 세력은 이 세력들이다. 그리고 난 이 세력을 너무 좋아한다. 내가 비록 검찰총장 해먹으려고 이들을 감옥 집어넣고 기소했지만 그것은 그때 얘기야. 나의 정치적 개인적 야심을 위해서 내가 수사하고 기소했을 뿐이고 조작했을 뿐이야. 나는 원래는 이 세력을 사랑해. 이 세력과 함께 나는 영원히 갈 것이야. 네. 이 퇴행 정권, 친일 사대주의 정권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취임 첫해 이재용을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사, 2023년 특사에 누굴 사면했냐고요? 바로 이명박. 이명박을 사면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지금도 국가안보실의 V3라고 불리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 유죄 확정 2개월 만에 사면시켰습니다. 김태효는 과거 청와대 재직 시절에 비밀문건을 유출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농단을 벌였던 사람들 이번에 자르르르르 다 복권 사면시켰습니다. 원세훈 여러분 아시죠? 예. 특활비 뇌물사건. 그 명단 리스트 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최경환이, 남재준, 이병기 다 국정원장 했던 사람들이죠.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다 복권시켜서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지가 뭔데? 지가 다 집어넣고. 무덕입니다. 김기춘, 조윤선. 네, 김기춘 대단한 사람이죠. 조윤선, 조원동 전 경제수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병우도 복권시켜줬습니다. 네. 또 문고리 3인방 있죠. 안봉근, 이재망, 정호성.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네,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 김경수는 그냥 면피용입니다. 언론에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이전 정권과 화해한 것처럼 하는 면피용 제스처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분열하겠다는 농관책에 불과합니다. 분열 전혀 안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김경수 복권시켜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통큰 이재명, 원칙대로 가는, 꿋꿋하게 나가는 이재명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과거의 국정농단 세력들이 김경수 뒤에 다 복권 사면됐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문제는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곳에서 한 여론조사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독립기념관장 부적절하다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무려? 네. 74.5%입니다. 이 74.5%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김영석 적절하다가 12.2%에 불과합니다. 네. 참, 이 74.5%네요. 이게 사실상 윤석열 반대 세력이에요. 이 영린을 건드려버렸거든요. 네. 그런데도 윤석열은 김영석을 사퇴시키라는 요구에, 그건 내 인사권이야. 니네들이 왜 그래 도대체. 자신의 멘토였던 누굽니까? 이종찬 회장. 이 김영석 사퇴하라고 요구해도 하지마. 이건 나의 뭐해? 인사권이야. 내 인사권을 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은 당신 개인의 인사권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사권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자기 친구, 충앙고 선후배, 자기 술친구, 예? 자기가 신세진 사람, 이 사람들 요직에 앉히라고 한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사권을 막 휘두르다가 당신이 인사조치 당합니다. 국민에 의해서. 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도 20%로 내려갔습니다. 26.9%. 부정이 무려 71.1%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이게 면접조사로 나왔다 그러던데요. 자, 또 하나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은 36.1%. 한동훈은 17.9%. 무려 몇 퍼센트입니까? 27. 어휴, 엄청난 20% 차이입니까? 네. 19% 차이인가요? 네. 민주당 지지율은 39.2%, 국힘은 29.1%. 이것도 10% 차이가 납니다. 이미 끝난 정권, 더 벌어질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를 역사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던 국정교과서 사건. 그때도 역사학과 선생님들과 교수들이 서명운동을 보내면서 반대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역사를 건드리지 말아라. 역사를 건드리는 자는 망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멸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학계에서도 역사학회 48개 역사 관련 단체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를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사를 어떻게 독립기념관에 굉장히 앉히냐 이거죠. 네. 많은 역사단체들, 강원사학회, 고려사학회, 그리고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수선사학회, 네. 많은 학회들입니다. 한국 독일사학회, 네. 한국 러시아사학회, 48개 단체에서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면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해외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정부의 광복절 행사를 불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의 107개 시민단체에서도 김영석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우스 모닝포스터지의 일요판이죠. 디스위크 윈 아시아에서도 홍콩의 유력지입니다. 도쿄와 워싱턴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식민 통치를 정당화한 정부의 관리들을 주요 학술기관에 앉혔다 이러면서 이 한국 내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8.15 행사에 독립운동 후예들이 참석하지 않겠다. 한국의 뉴라이트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 위에서 한국이 압박당하고 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여러분. 네, 이 문제 잠시 뒤에 우리 돌아온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잘 보내셨어요? 아이고, 좋은 데 갔다 왔죠. 네. 카자흐스탄의 홍범노르투. 아, 네, 그 고려극장도 가보고. 오, 그래요? 홍범노 장군 그 공안에 찾아가서 그 묻혀 계시던 그 공안. 예. 예, 유해 봉안을 우리가 했지만은 네. 거기 가서 인사도 드리고 예, 아주 뜻깊은 행사였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해? 왜 흉상 철거하냐고 니네 우리가 유해 보내줬더니 아, 그 고려일보 주필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네. 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답니다. 거기 고려인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상당히 영웅이거든 고려인들의 그렇죠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는데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은 괜찮다 왜냐 곧 윤석열 바뀔 거 아니냐 정확하네 그래서 윤석열을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 거지 예, 그래서 저희들 괜찮으니까 오히려 자기들 걱정을 할까 봐 걱정하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잘 좀 지켜달라는 얘기지 본인들은 괜찮다. 그 제가 알기로는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줄다리기를 했었어요. 홍범도 유엔에. 네, 맞습니다. 그러다 우리 외교력과 경제력이 뛰어나니까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거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겨우 모셔오니까 이 네. 난리. 그래서 참 부끄러웠죠. 그래가지고 뭐 해드릴 건 없고. 네. 또 여행 일행단에서 부랴부랴 모금을 해가지고 고려일보 광고도 하나 내드리고 아, 잘하셨네요 정말 뭐 그래서 참 미안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카자흐스탄의 그 참으로 그 억센 그 지형 네. 이제 탄산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탄산산맥 예, 예, 예. 그러는 가운데 고려인이 지켜온 또 이게 4대째 내려와도 그렇게 되네요 예, 그 문화는 여전히 고려인 문화는 남아있더라고요. 그 스탈린의 이주 정책에서 쫓겨나갔던 분들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예. 그 먼 데까지. 이주 과정에서 기차 안에서 무수히 죽어나갔죠. 그 추운 겨울날 기차 안에서 무수히 많이 죽어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키즈롤타,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다들 안 된다 그랬는데, 강물을 끌어다 논을 만들어서. 거기서 벼농 살져가지고 지금 그 볍씨 동상이 있어요. 오, 그래요? 대단한 민족이야. 아, 우리 이게 참 우리 민족의 억센 기상과 그 생존 의지. 거기서 벼농사를 시작한 거구나. 그렇죠. 와.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그 구경도 못 해본 거잖아요. 아, 글쎄 말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강물을 끌어다가. 그러면서 오로지 바랬던 거는 조선 독립인데 근데 지금은 이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이 돼서 서로 적대하는 걸 보면 우리는 부모가 이혼한 느낌이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의 뭐 광복절 문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다 보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글쎄 말이야. 아이고 우리는 또 이 독립 정신을 기린다고 그래 외국에 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으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네, 그 가 계신 동안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을 압수 영장을 법원에서 공부했다. 네, 통신 기록. 통신 기록. 그 다음에 7070까지 800에 그 다음에 한 10여 명 관련자들이죠. 거의 다 들어가 있겠죠. 이 사람들의 통신 기록 내역도 확보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가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그 외압의 전모를 그리는데 참고 자료죠. 그렇죠. 이 통화 내용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통신을 했던 기록. 이걸 이제 받은 거고 그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고. 네. 이게 물증이 되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자료. 네. 결정적 진술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서 국방부의 강압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 혐의자 빼고 임성근 사단장 빼고 이첩했다 이런 진술이 다수가 나온 것 같고 그래요? 와 오히려 거길 더 기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박진희 이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예. 그 업무 수첩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공수처에서? 예. 여기서 통화하고 그
조사본부에 압력을 넣은 그 기록이 30차례 이상 나온다. 30번 이상. 30번? 예. 네. 근데 이 아시다시피 예.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공수처에 깡통폰을 제출한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나쁜 사람이 세상에 공직자가 그런 그 증거인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업무 수첩상으로는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개인폰도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통화 외에 뭐가 더 있는지. 그래서 뭐 제3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번호들이 뜰 수도 있는 것이고. 예. 하여간 이 이번에 새로 나온 전화번호하고 그동안 전화기 없앤 자들 아주 뭐 저기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좀 윤곽을 좀 드러내겠네요, 이게. 예, 아무래도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을 기소하려면 역시 특검으로 가야 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공수처는 갖고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잠깐 그 대목에서 지금 뭐 제3자 특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제3자를 추천하자 이 문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은 일단 반대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는 대법원 등이라 그랬거든요. 등. 아, 네. 아. 그러니까 대한변협도 관계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21대 민주당 특검의 원안이에요. 그때 대한변협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22대 국회에서 그 재의결해서 부결된 거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돼 있는데. 대한변협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저기 추천 의뢰해야 되고 네. 후보자 선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최혜병 사망 일주기가 네. 되던 7월까지 이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 변협에 의뢰할 시간이 없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 그냥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빨리 하자. 이렇게 법안을 냈던 겁니다. 네. 근데 그 이 주장은 이제 실효가 없죠. 이미 8월도 벌써 그렇죠. 중순인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말고 특검을 성사시킨 다음에 변협도 관계없지 않느냐. 원래 21대 안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안하고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 네. 안 되는 것보다야 낫죠. 그렇죠. 네. 빨리빨리 해서 하여튼 뭐 전체적인 윤곽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받아내면은. 네, 아니 물론 대한변협이 요즘 보수화됐다고 말은 많습니다. 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다르죠. 대한변협 정도면은 예전에도 전례가 있고. 대법원은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고. 대법원은 조금 깨름직해요. 아 그래요? 다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한 대법관. 맞아요. 뭐 거기다가 또 맡겨놓으면 이상해지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최혜병권을 막는데 이제 이런 법관들이나 이런 어떤 수사기관을 배후 조정해 김건희, 디올백, 또 저기 최혜병 이런 걸 방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법조 라인을 장악하고 네. 검찰 인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부활을 했고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 보초를 다 세워놨다 봐요. 네. 그러니까 겨우 그거 막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디를 믿겠냐 사실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럼에도 대한변협이라면 절충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계속 이렇게 부결되는 것보다는 네. 한동훈 체제를 흔들어서 이탈표를 한번 노리는 것도 절대 나쁜 전략이 아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예. 김기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도 이제 밖에 나가 계실 때 잠깐 나왔었는데요. 결국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난다. 그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 그래서 마약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이게 사실상은 하나의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되고 있고 그렇죠. 아니 뭐 압록강과 두만강은 다른 강이지만 예. 결국 백두산에서 만나요. 맞아요. 백두산 천지에서 그러니까 각자 압록강 두만강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결국은 만나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그죠? 다 어차피 수사하다 보면 다 드러나지 않겠냐. 다 저, 털려요. 다 털리죠.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한알 털면 열을 알지. 그렇겠네. 네. 예. 자, 근데 또 나와 계신 동안에 김영현이가 아주 부각됐습니다. 아, 예. 그리고 신원식, 또 누굽니까? 저 안보실장했던 장호진. 장호진이. 이 세 사람의 외교안보 라인이 뭐 10개월, 6개월 만에 탁 바뀌어버렸어. 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이게 뭡니까? 예. 네. 일단은 외교 라인의 태조죠. 아, 외교부 라인 쪽에. 예. 그래서 장호진 안보실장이야 뭐 외교부 출신이니까. 그리고 안보 라인이, 그 국방 라인이 안보실장을 장악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아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무슨 함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일단 신원식 국방장관이 최근에 했던 일은 3월과 6월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3월과 6월? 예, 3월부터 그 저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네. 올해 이제 7월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3개국 안보 협력 문서를 작성하겠다는 말이 나왔고. 3개국 안보 협력 예. 문서를 작성하겠다. 그게 6월에 그 저기 샹그릴라 싱가포르에 있었던 한미일 3국 장관 회담에서 네. 올해 11월에 발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제주도 남방에서 남중국해에서 한미일 3국 공동 훈련이 있었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다영역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3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월에 네. 신원식 장관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네. TSCF 네. 이 문서에 대한 가서명을 하고 왔어요. 그래요. 이게 예, 일종의 어떤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과 네. 사실상의 거의 준동맹 성격의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11월이거든요. 올해 11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신원식 장관이 그 일을 마무리 지려는 것 같아요. 네. 외교관들은 이것저것 따진다고. 아. 그러니까 일단 밀어붙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안보실장 라인에서 서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을 넘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 짓고. 그러나 국방장관을 안 시키는 이유는 네, 그건 뭐예요? 최근에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노출 사건이 네. 있었는데 그 외에도 정보사에서 사령관하고 여단장의 하극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서로 고소하고 막 그랬죠. 고발. 예, 여기에 대한 신장관의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저기 자기 동기생이 여단장으로 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동기생이 사령관한테 이러면 나 장관하고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하극상을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생이라고 밀어준 거거든. 그래가지고 사령관보다 3년 후배가 여단장으로 진급했던 거예요. 3년 선배가. 이제 군기가 개판이 된 거구만. 개판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신장관이 자기 사람 시키려고 정보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질은 해야 되겠는데 안보실장 해서 이 11월 문서까지 완성을 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평균 재임 기간이 이 정부에서 9개월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회용으로 써먹으면 돼요. 아. 또 김태호가 딱 버티고 있잖아. 김태호와 그러니까 이번에 장호진 안보실장이 밀려난 것도 네. 김태호와의 관계에서 뭔가 암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다수의 관측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호는 본인이 안보실장을 원했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상 계속, 안보실장이잖아 지금. 안보실장 이상이죠. 네. 예, 그런데 그건 예. 안 되고 일단 신원식 장관이 해라. 이랬는데 둘이 다 성격이 강해서 앞으로 안보실이 바람잘날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벌써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11월 달에 그 한미일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 서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네, 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한미일이 군사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되는 건데 이야. 예를 들면은 정보다. 네. 그러면은 한미일 3국 지휘관이 동일한 화면을 동일한 시간에 같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을 통일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봤는데 일본이 거기 딱 들어와 버리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사일 방어라든가 대잠수함 작전 같이 긴급을 요하는 작전은 한미일 3국의 공동 교전 수칙을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적용하겠다는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라든가 역사적 갈등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토가 이런 식으로 통합이 돼 있는 건데 네. 그 나토가 1949년에 생겼지만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골을 갖췄거든요. 네. 그때 서둘렀던 게 뭐냐 하면은 이 나토라는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역사 문화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토 문제도 그렇고 유럽에서 그래서 국가를 동질화하는 게 굉장히 나토를 유지하는 중요한 초석이에요. 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시 일본에 수탈당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이게 친일이라기보다는 친미에 가깝다고 봐요. 이게 미국이 원하던 판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갖고 놓은 건 사실이지만 네. 뭔가 고압적으로 뭘 바꿔라 뭐 이렇게 저기 뭐냐 기어 들어와라 이렇게는 얘기 못해. 이건 못하지, 감히. 윤석열이 알아서 긴 거야. 근데 그거는 일본의 점수를 딴다기보다는 미국의 점수를 많이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하고 이제 어떤 그 같은 민주주의 국가끼리 동질화된.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게 저기 갈등 요인이 다 제거가 돼야 안보 협력이 잘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협력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회에 다 해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국정의 전면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히 신원식 장관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은 친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본 사람이고 아니 그 저기 저 이완용이를 이완용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러고 그러고 저기 일본 식민화되지 않고 그럼 대한제국이었다면 그때 우리 조상들이 더 행복했겠냐. 완전히 그냥 벼락맞을 그냥 천벌받을 얘기를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자가 이제 안보실장이 됐으니 날개를 달았으니 이제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맹신 내지는 신념화된 행보가 나올 것이다.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아무리 그 미국의 그러한 뭐 나토의 아시와 예를 들면 그러한 군사 동맹 성격을 갖는다 그래도 한국과 일본의 그 반정서, 국민 간의 반정서, 또 일본이 언제든지 한국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가서는 군사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에서 그것도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데 또 일본이 반성하고 사과하지도 않는데 이 문제는 미국이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우리한테는 불행인데 네. 우리가 두 개의 일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이제 과거를 반성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으며 또한 친절하고 어떤 그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에 기여하는 일본. 이런 일본하고 우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과거의 독일처럼 예를 들면은 그런 일본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저기 포용하고 같이 연대해서 일본의 평화적 본성 그렇지. 또 시민들의 평화 지향성을 믿고 한일 관계가 성숙되고 정상화되는 그렇죠. 건 맞아요. 네. 근데 다른 일본이 있어요. 여전히 1905년 체제를 그리워하는 극우 세력의 일본이 있어요. 여기는 미국도 안중이었거든. 오로지 자기네 그 국수주의 일본을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이야 미국하고 동맹국이라 그래가지고 말 잘 듣지만 언제든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국수주의 일본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결국은 만주사변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놈들 아니야? 이것들이 항상 절치부심하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미국이 조금 판을 넓혀주고 기가 살면은 그냥 갑자기 짓기 시작을 한다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수주의 일본에 손을 잡아서 매달려 있는 거죠. 완전히. 여기하고 한패가 돼버린. 이게 저기 저 일본이요? 미국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자기 결심해버립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읽어가지고 우리의 자율적 공간을 가지고 그런 어떤 거 저기 일본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어떤 거리두기를 안 하면은 지금 일본이 러시아하고 영토 분쟁하고 있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하고 있고 한국하고도 독도 영토 분쟁 주변 나라하고 다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저런 나라가 우리한테 어떤 국수적 그 본성을 이제 보여줄 때 그게 이제 사도광산 문제, 네. 독도 문제, 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네. 이런 데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날 때 이런 일본은 미국에도 좋지 않아요. 이런 일본은. 근데 거기에다가 일단은 손을 잡고 플러그를 꽂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한미일의 무슨 협력을 무슨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지. 그런데도 그냥 다짜고짜 기어들어가는 거죠. 아주 패륜적 발상이에요. 패륜적 발상이다. 정확한 용어를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당랑거철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사마귀 한 마리가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는 게 더 앞발을 쳐드는데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 꼰대들을 화나게 했어 이번에. 그렇죠. 우리 꼰대들이 우리 세대가 유달리 좀 민족 의식, 역사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게 좀 집단 의식이 강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길 건드려놨으니 이거 이제 앞으로 재미없죠. 이종찬 강복 회장이 뭐 그런 거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멘토였잖아 이종찬이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그 참 내가 저런 놈을 한때 지지했다는 쪽팔렸겠지.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한테도 우당 선생한테도 쪽팔렸겠지 정말. 그래서 지금은 그 뭐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나 뭐 한국학중앙연구소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뭐 인권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 뭐 전부 다 그냥 친일파로 그냥 다 있는데 이런 너절너절한 기관들 말고 꼭지점에 탑에 신원식이 있고 김용현이 있다는 사실 중요한 의사결정은 그 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김영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김영현을 왜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블랙 요원으로 보여지는 정보사에 대해서 신원식 장관의 책임을 일견 묻되 네. 경질은 아니라는 인상으로 일단 안보실장으로 올리고 예. 김영현의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경호처장으로 재임하던 최근에 앉아 있는 동안 경비개혁을 검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맞군요. 네. 경비개혁.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올해 4월에 경찰 편제 개편도 경호처에서 상당 부분 주도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전국의 경찰 중에 수사과, 외사과, 정보과의 인력을 빼가지고 지방경찰청의 별도 조직들을 편성했다고. 요 조직들은 이제 용산이 어떤 그 경비의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방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바로 용산으로 출동해가지고 서울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경찰청의 편제가 개편됐어요. 이걸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올해 4월에 완료했거든요. 그 김영현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청이 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경호처 업무죠, 사실은. 이 용산 경비는. 무슨 업무를 꾸미고 그것을 핸들링했고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게 김영현이군요. 경비경. 저 누구야, 저 정보위원회 누구야? 박 의원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박선원. 박선원. 근데 그게 시위대가 용산을 포위했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비상계획들을 짠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군을 어떻게 보면은 용산의 대통령의 호위 사령부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악이 필요했던 걸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저기 군 인사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이 본인의 그 왕국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여요. 벌써 충안고 출신들이 뭐 방첩 사령관도 있고 뭐 또 김용현이 육사 38기인데 예. 그 동기생들 벌써 배려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군인 공제배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다 이제 군 줄 세우기가 본격화될 거다. 네. 이게 완전히 군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사이즈 뭐 옛날 12.12 쿠데타를 연상하고 있겠네. 쟤네들끼리 완전히 이것들.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저기 보면은 이게 어떤 박정희 말기에 왜 군 사조직 만드는 그런 시점 같은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네. 아마 이번에 충안고 출신들은 파워 집단이 될 거예요. 크, 김영현이가 전에부터 상당히 정치군이었다는 일이 군에 장성했던 분들이 다 얘기하죠. 아니 저 사람은 여기 와서도 안 되고 올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경호처장 할 때 드론에 뚫려. 맞아. 풍선에 뚫려. 도청 감청 다 당해. 여기에다가 무슨 수의계약을 또 대통령 고액 후원자를 뭐 견마로봇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경호처 사업 그 수의계약 줘. 네. 비리도 의심이 돼. 네. 실탄 6발 분실한 건 아직도 안 밝혀져. 저 사람은요, 모가지가 날아가도 벌써 몇 번 날아갔었어야 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장성, 그 3스타까지 달았죠? 2스타입니까? 네, 3스타입니다. 벌써 날아갔어도 몇 번 날아갔었어야 될 사람이고, 준비 없이 용산으로 집무실이 이전하는데 앞장서가지고, 그 부작용과 폐해 국고 낭비는 지금까지 이게 또 의원님하고 관계도 있잖아 그걸 그러니까 청동이 나타나고 뭐 나타나지 않다 그것도 또 뭐 역수빈 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정권에 온갖 오물덩어리는 다 들어있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윤석열의 최후 보루는 김영현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저기 그런 어떤 그 정권의 호위 부대라는 데서 있은 각종의 어떤 그 오만과 특권 의식이 국민들로부터 그 입틀 막 세 번이 벌어지고 그 지탄을 받아도 씩씩 웃고 다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네요. 그래서 제2의 차지 처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군요. 그렇죠. 뭐 일각에는 최근에 대통령 술친구라 역할도 해준다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인물이에요. 저 국방부 장관 대선 뭔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비경까지 검토했다는 그 정권의 맹종하는 그 지금까지의 행태로 봤을 때 분명히 군을 사유화하고 줄 세우며 자신의 그 사성 장군 진급이 안 됐던 그 한을 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북한을 신원시기는 차마 거기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신원시기는 국회의원도 하고 신원시기는 이제 워낙 그 엉망으로 군을 관리하는 데다가 이제 9월 10월에 그 군 정기 인사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대요. 그런데 군사법원이 최근에 저 변호인 측에 박정은 대령 측에 증거를 너무 많이 채택해줘가지고 우리가 통화 기록을 풍성하게 글쎄 말이야 법무관 인사가 있어요. 군사법원도 바꾸려고 한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김영현이가 손을 대면 그때는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이건 군 사법 질서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자들이 도전과 또 농단을 가했는데 그걸 완결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만 놔두면 안 그럼 우리가 가을에 진짜 들고 일어나서 촛불 시민이 용산을 에워싼다. 그럼 얘들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수도 있는 놈들이네. 거기에 김영현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집무실 옆에 국방부가 있잖아요. 예. 합참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집무실로 밀고 들어가려는 시위대가 군사시설을 침범하려는 시위대도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네들이 이제 그러면 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위치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별하별 국리를 다할 거라고. 이야. 그건 이제 비상사태 때 얘기인데. 비상계엄은 전시에 발동할 수 있지만 경비계엄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일반적 소요사태를 의미한 건데 그마저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계엄은 우리가 87년에 9차 개정 헌법을 만들면서 하도 군사정권의 그 계엄 위수령의 폐해를 너무나 몸서리치게 겪었기 때문에 국회가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걸 헌법에 박아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국리를 한다 한들 예. 국회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때
예, 당시에 그 기무사가 개헌 문건에 보면 국회부터 무력화하는 걸로 되어 있죠. 국회부터 무력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통해 가지고 야당에 대한 범죄시 또 사법 처리 압력 이런 걸 가해서 한쪽으로 타격을 입히고 다른 쪽에서는 기습적으로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다 돼야 이런 시나리오가 완성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건 다 검토됐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다 했죠. 하고 개헌 문건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맞아요. 어, 네. 거기서 방통위를 장악하라. 네. 언론도 그래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가는 이유도 거기서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때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 선포만 안 했지 계엄 국가처럼 운영을 해왔죠. 그렇게 그러네, 운영해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갖고 있는 기반이 검찰, 경찰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도 아예 완전 사조직화하겠다 이 꿈을 그리고 있는 거네요, 완전히. 네, 그렇죠. 현실화 시키는 것을 김영현 네가 가서 해라. 네. 청문회 때 너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겠지만 그거 뭐 해봐야 뭔 소용이니 이준석이 봐 내가 임명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군은 두 차례 대장 인사 전원 불가를 하면서 사조직 할 만큼 했다고. 벌써요. 했는데도 박정원 대령 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이게 충성 집단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이게 아직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대장 밑에 뭐 소장, 준장도 다 지닐 놈들로 다 갈아엎겠다는 그런 거부터 일단은 왜곡되는 거죠. 박근혜 때 그 박근혜 때 아니 87년 때 네. 전두환이가 개헌 검토에서 전군의 지휘부들을 모았을 때 거기에 사단장이라든가 지휘부가 반대했었잖아요. 그때. 네. 이건 안 된다. 네. 근데 이놈들은 그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네. 뭔가 보면은 항상 군을 의심하고 그 저기 뭐냐 이 과대망상에 젖어 있는 게 우리가 박정문 대령 사건으로 봤다고 작년 8월 2일에 그 광란의 하루 믿어지지 않는 그 광란의 하루를 봤잖아요. 그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군을 못 믿으면 저럴까. 어... 해병대가 반역 집단인 줄 알고 저렇게 난리 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 서술을 못 이겨서 박정훈이가 한 거라고 하고 자기는 지휘권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다 뒤집어 쓴 거죠. 그때 대통령의 그 신경을 보면은 거의 광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병대가 자기한테 덤볐다 이거지. 덤볐다. 이게 뭐 쿠데타 일어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망상에 젖어 있는 걸 보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겠냐. 군을 이걸 완전히 갈아엎어서 어? 저런 박정훈 대령 같은 자가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어놔야 될까. 아직도 장악이 덜 돼 있냐. 군사법원 저놈들이 어? 소신 있게 하잖아. 왜 저런 거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신원식이 뭐 했냐? 정보사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이 제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임성근 구명로비 사건 그때도 김용현이가 상당히 개입했다라는 것이 통화 기록에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할 거라고 봐요. 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겁먹겠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하고. 그러니까 저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왔어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봐봐 이 자지 처리가 부망쟁이 일어났을 때 야 탱크 밀어붙여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 그 입특말 할 때 이 당수로 치는 거 봐. 국회의원을. 그때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등짝을 때린 거다, 경호관을 때린 거다 이러는데 아 그래도 문제지.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에 불안해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아, 제 나라가 진짜 진짜 전두환 이상의 정권이 타지 않았어요. 아니 그 김용현 씨는 원스타 때까지는 평이 좋았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짜바짜바 다 했겠지. 투수타 할 때도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 3스타가 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건이 발생이 됐거든. 그 익수 사건인가 그거 아니야? 그 임진강에서 사계 청소하던 병사가 익사한 사건이 있는데 그걸 여단장이 연내장이 뒤집어 썼다고. 글쎄 말이야. 그 사건이 벌어질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이 자기의 마음의 본성의 깊은 곳에 내재된 이제 사심이 이게 이제 자기를 지배하는 것 같은 거 아닌가. 그 저 사성장군 진급이 한데 한이 맺힌 사람이니까. 그 그때 그 사성장군 진급을 앞두고 송영무 예. 장관을 찾아와서 그냥 거의 뭐 울다시피 매달렸다는 거 아니오? 어? 청와대 말 좀 잘해달라고. 근데 그 병사 사망 사건 때문에 안 된 거거든. 아. 그랬는데 뭐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송영무 장관이 정확히 알고 있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김영현을 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저 군골프장에서 자기 진급 안 도와줬다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 거기에다 막말을 해가지고 골프채도 뺐어. 그건 아니고 막말했다고. 막말. 그 아주 육사 예비역들 사이에 유명한 얘기. 아 유명하더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야 지금. 어떻게 저기 뭐냐. 그 김영현 씨가 38기니까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31기라고. 오, 7기 차이가 나는데? 어. 7년 육사 선배한테 골프장에서. 이야. 어. 불손하게. 어. 무지막지 않는. 아주 그냥. 아니, 막 하극상 이런 거야. 다, 그, 뭐.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그렇지. 반듯하게 사심 없이 이렇게 어떤 거 공적 가치에 복무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군인으로 가치로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중견 장교 때까지는 괜찮았거든 평가가. 근데 어느 순간 권력을 맛본 뒤로 이상해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괜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고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김영현이는. 무지막지하게 위험한 인물. 이 점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종대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이현주 의원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 참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예, 생수의강 TV님, 네. 오리맘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현주 의원님 좀 바쁜 모양 전화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전화 왔네요. 잠깐만요. 네,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방송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각 출연이십니다. 네. 예, 지금 저 얘기부터 좀 할까요? 그 내일 광복절 아닙니까? 8.15. 네. 예. 근데 이게 이런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광복절 행사가 완전히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런 예가 없었죠. 없었죠. 이건 진짜.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광복절 행사를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 민주당 안 가죠.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아니 무슨 정말 이 독립기념 관장 자리에다가 네. 이 광복절을 부정하는 그죠? 그런 자를 앉혀놓고 이게 뭐 지금 보면 거의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 아닙니까? 네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지금 이게 끝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일관되잖아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일관되게 강제동원, 그다음 위안부, 그다음에 홍범도 흉상, 홍범도 장군 흉상부터 그다음에 보면 전 지금 막 평화의 소녀상 네, 계속해서 그 테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심각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명을 띠고 지금 대통령 하고 있나? 일본하고의 네. 관계에서요. 그리고 어떤 의심이 드냐면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친일적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다. 맞아요.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어떤 강제력이 없어서 이 수사를 못해서 그런데 네. 나중에 우리가 강제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네. 이분이 혹시 이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예. 일본 관련된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쪽 자금을 어떤 그 대선 자금이나 이런 지지 후원을 받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쪽의 지지 기반 또는 그쪽의 근거를 가지고 네. 대통령이 되신 건 아닌가. 어.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의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한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의 이해관계에 너무나 충실하잖아요. 네, 거의 맹목적이에요. 맹목적.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냥 뭐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긴 좀 너무 부족하고요. 네. 철저하게 이해관계 자체가 일본에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이해관계가 어딘가에서부터 일본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최근에 보니까 이번에 그 독도 관련 방어 훈련도 취소했어요. 올해는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나왔던데 예. 아 이거는 또 뭐 하는 짓인가? 그럼 결국에는 이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결국은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일본에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 극우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본의 네. 자민당 의원들한테 정치 자금을 대주고 그러면서 키워서 일본의 평화회의인가 뭐 있습니다. 정확히 갑자기 기억 안 나. 그 자금이 국내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안 돌아왔다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일본 쪽에 어떤 뭐 예를 들어 이건 그냥 순전히 제 내피셜이지만 네. 성공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그 남부 지역에 보면 일본의 뿌리를 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토속 종교, 토착 종교. 맞아요. 그런 쪽에서 후원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혹은 어떤 영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쪽 기업
일본계 기업의 네. 후원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쪽에 자금에. 그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다. 근데 그런 후원을 받았어도 이분이 친일적 행위를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철저하게 친일적 행위를 하면서 반국가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관되게.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이거 반역죄입니다. 이거 간첩이 될수 있어요.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일제 이제 내일이 8.15 우리 해방된 날인데 그때 그 토착 외구 세력들이 다 일본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네. 마치 한국인처럼 말을 하면서 그 세력이 계속해서 한국에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게 토착 외구 세력이라 그럽니다. 하여튼 뭐 이거 그럼 굉장히 제가 그냥 하나의 가정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어떤 단서나 의혹에 대한 어떤 뭐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진짜 제가 지금, 이게 아니고서 이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 이게 만약에 진짜 조금이라도 이게 사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거는. 그래서 혹여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만약에 만에 하나 그렇다면, 앞으로 그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큰 범죄이기 때문에. 참, 내원, 아유, 어쩌다 이런 권력이 탄생했는지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죠?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적국의 사람을 갖다가 지금 대통령 뽑은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 얘기 또좀 이따 하고. 원래 의원님 경제 쪽에 밝으시니까 그 블랙 먼데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이 20% 폭락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아주 요동쳤는데 그때 윤석열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말이에요. 돌아오지도 않고 비상경제회의도 주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되든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 그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국방부 장관, 자기 경호 그 입틀막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또 임명을 했어요. 그죠? 그런 와중에.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막상막하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한미 관계 또 이렇게 국제 질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나라에서 여기서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바꾸고 그리고는 자기 경호처장 하던 자기 선배, 입틀막 하던 그막 국회의원과 막 잇따른 자기의 반대하던 사람들이 입틀막 해서 폭력적으로 막 다루던 그런 사람을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고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또 아까 이제 블랙만데이 얘기를 하니까요. 투자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다 생각할까? 빠져나가지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죠? 한국 경제가 굉장히 이런 불안정하게 생각하죠. 한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니,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막 갑자기 빠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 그렇게 하느냐. 사실 이제 전 세계 지금 주식시장이 다 지금 출렁거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지금 폭락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죠? 그 이전에. 그러면 미국이 이제 예전에 그 코스 저기
코로나 때 돈을 갖다가 많이 이제 그냥 풀어가지고. 찍어댔죠, 그냥. 네. 그래서 이 사실은 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각 가게들이 저축도 하고 사실은 그 돈으로 또 주식도 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돈들이 이제 다 이제 소진돼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그 이렇게 투자도 막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나라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여러 이제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사실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보면 이게 이제 소진돼 가면서 다시 실업률이 올라오고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기가 있던 이제 주식을 팔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저금해놨던 거 다시 꺼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이 쌓였던, 그때 이렇게 돈 풀었던 거 쌓였던 게 이제 바닥이 난것 같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가 온다.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사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계속 경기가 안 안 좋았어요. 좋았죠. 네, 그런데 그나마 미국은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아마도 제가 볼때 대선도 있고 하니까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렇게 예상들 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릴 텐데,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이제 내리겠죠? 그죠? 예. 미국이 내리니까 우리도 어차피 우리 경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내릴 텐데, 이제 또 큰일 났지, 이제. 왜냐하면 우리 금리 내리면 또 이제 부동산이 들썩거릴 텐데, 글쎄 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물론 조금은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경기가 지금 살아나는 국면이 아니라 침체 국면인데, 아, 이것도 잘못 이렇게 또 들썩거리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뭐 대책이 없잖아요, 도대체. 근데 또 보나마나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부추길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PF 같은 거 지금 막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이렇게 거품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본적인 사실은 PF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책을 세우고 요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손 놓고 계좌위협 상태에 있었거든요, 경제정책이. 가계대출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심각하구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불황형 지금 이제 불황이 완전 내수 불황이 엄청나게 심각해서요. 사실 그래서 우리 당이 25만 원 글쎄 말입니다. 소비 그 지원금 민간 지원금을 민생 지원금을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마치 어떤 그 현금성 복지로 착각을 하는데 이게 현금성 복지라기보다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어떤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우리가 케인지안처럼 이렇게 어떤 그뭐 이렇게 뭐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돈을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하죠. 그래서 뭐 어떤 큰 공사를 한다든가 그죠? 이게 직접 정부가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지출을 가계를 통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훨씬 더 양호하죠, 건강해지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하는데 가계를 통해서 지출을 해서 한번 도는 겁니다. 가계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게 재정 정책을 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계 통해서냐?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거는 전 국민한테 하는 거예요.
예, 왜 이걸 전 국민한테 하냐? 가난한 사람한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이게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사람들한테 궁극적으로 딱 주고 그 사람들 소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마는 거지. 그렇지. 그게 아니고 이걸 이전 지출로 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한 바퀴 돌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되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4개월 안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 KDI에서도 그러니까 그 만약 25만 원이 지급되면은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0.1%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경제 성장을 위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재정 정책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무슨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주는, 소득을 주는 마치 어떤 그런 그 복지로 인식을 자, 그래서 내가 그돈딱 먹고 마는, 그게 아니지. 그래서 이거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거마저도?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이거 왜 거부권 행사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해야지 왜전 국민한테 하냐? 이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게 경기 부양책이고 이전 지출이고, 이것이 재정 확대 정책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것이 어떤 복지라고 이해를 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물가 오른다라는 건데요. 물가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지출을 하는 대신에 이 가계를 통해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 지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바로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2022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전 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가 영향을 미치지 않 미미하다 그 영향이라고 하면서 그때 어미 그때 저기 그 자영업자 그때 지원금 할때그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요, 추경호가? 이런 성격의 지원금은 그때도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의 지원금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이제 좀 드려야 네, 되는데, 그러세요. 우리가 물가를 우리가 이제 정부가 돈을 이제 풀 때, 이게 사실 우리가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수요 측면에서 총 수요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 그러면 총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서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맞아, 사고 예. 막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좋으니까 막어 이게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그게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거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요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사고 또 저것도 사고 막 하면서 수요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한 경우는 뭐냐면 수요는 안 올라가는데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야,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물건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뭡니까? 수요가 올라가서 아니, 물가가 그건 아니지. 올라갑니까? 지금 경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살려고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 공급 때문이거든요. 그럼 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오느냐. 네. 이것은 이제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라든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 네. 서로 이제 뭐 보호무역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에너지 부족 막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공급망 차단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래가지고 왜곡이 생겨서 네. 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측면 때문이 아니라 이 공급 측면 때문이다. 그럼 네. 공급 측면이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는 막 올라가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네.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경기 어떻게 돼요? 침체되죠? 네.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조금 받쳐줘야 그렇지.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가는 올라가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수요를 조금 이렇게 촉진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럼 뭐죠? 사람들한테 돈을 좀 도와줘야 되겠죠? 수요를 약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촉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역화폐를 주는 거예요. 그나마 그 25만 원씩이라도 그런 거라도 줘야 이게 촉진이 되면서 올라가는 물가에 맞는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네. 일시적으로라도 그래도 경제가 돌기라도 하는 거.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정지된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장기 공황 상태로 빠지겠죠. 무서운 일이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 네. 그러면 그 장기 공황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그럼 예. 좋냐? 그러면? 그럼 좋냐?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그럼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게 맞아? 네.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는 옛날처럼 예. 고전적 경제학이 맞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어려운 건 맞아요. 네. 정답이 없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지만 금리도 한번 내려보고. 지금 미국이 금리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미국 물가 올라가는데 금리 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금리도 내려보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저기 우리처럼 민생 지원금도 한번 줘보고. 그렇지. 예, 그 대신에 이제 이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해야 돼요. 너무 계속 막 하면 안 되고 마구. 예. 그래서 한번 해보고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관심도 옛날에 없고. 고전적 경제학만 생각하면서 이거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면서 옛날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지금 다 앉아서 죽게 생기는 거죠. 네. 아니 뭐 고전 경제학이라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 아예 관심이 없어. 아예.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고전적 경제학을 어설프게 알면 아까처럼 돈 풀면 물가 오른다 뭐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쪽 것처럼 얘기가. 그거는 수요 측면의 얘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적인 것만 아는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못 한다든지 또 요즘에는요 네. 이것도 그런 얘기조차도 예.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돈을 푼다라고 하면 그걸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곤 했어요. 자, 그런데 네.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이 잘안 나타나요. 원님, 그런데 하여튼 간에 서민 경제와 밑바닥 경제 사실상의 실질적인 국민 경제는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이런, 계속 악화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위정자들이 지혜를 짜내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근데 그런 상황이죠. 전혀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공놀이나 하고 앉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면은 너무나 우리한테는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고통스럽죠. 정치적 인계점, 비등점으로 갈 확률은 없습니까, 혹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하시나 총리 정부가 무너졌는데, 실제로 최근에, 예. 뭐, 저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해서 이제 사실 IMF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네.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주 그 브라이트한 아주 이렇게 아주 똑똑한 경제학자랄까요? 경세가랄까요? 경세가가 맞지. 네, 네, 경세가 같은 사람이 딱 등장해서 사실 신중하고 지혜로우나 그러나 또 때때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최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가지고 한번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 지금은 검증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여야가 머리 맞대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번에 그죠? 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만 원 했잖아요. 예. 그래 좋아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25만 원 좀 많은 것 같으면 한 20만 원 해보자 좋아. 그래. 그죠? 네, 그렇게 해보고 우리 한번 이 결과 한번 분석해보자. 그렇지. 그리고 분석해보고 맞으면 야 괜찮네. 또 해보고. 근데 만약에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어. 그럼 우리한테 여당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이거 어떡할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서로?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죠. 지금 참 답답해요. 네. 자, 그 민주당 전당대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네. 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아, 해야죠. 해야 돼요. 네. 좀 어때요? 네. 이제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제일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주 금토가 서울입니다. 서울 권리당원 투표예요. 그래서 서울 권리당원 투표.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가까스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5위 예. 안에 겨우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현재 이제 어떤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 네. 서울도 경기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이 돼서 조금 고무적이긴 하나 네. 어쨌든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이 되게 중요하다. 서울에서 서울에서 어쨌든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자 이제 표가 두 개니까 한 표는 우리가 그래도 이원주 후보를 살려주는 데 써야 되겠다. 확실하게 우위 안에 안착시키는 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네. 저는 어쨌든 이번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을 잘 공격하고 그죠? 이렇게 이슈를 잘 선점하고 주도하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지도부 안에서 또 경제에 대한 유일하게 제가 그 얘기하는 사람이고 네. 또 상대를 또 잘 아는 보수 쪽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영입한 유일한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지도부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그 화학적 융합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대표와 함께 머리 맞대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이제 여성 그 여전사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좀 밀어주셔서 두 표 중에 한 표 예. 이렇게 좀 해주셔서 확실하게 궤도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 17, 18일 날 그동안에 투표 못 하셨던 분들 아 그게 크다 그러던데 그 ARS 강제 투표 그래서 ARS가 또 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온라인 투표 못 하신 전국에 계신 권리당원들 ARS 17, 18일 날 오니까 그거 꼭 투표 못 하신 분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저기 저 문제는 잦아 들었어요? 우리 저 정봉주 후보 논란은 좀 이제 좀 비껴갔습니까? 어떻게? 아니 뭐 지금도 한창이죠. 그래요? 네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아 예. 네 어쨌든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 오늘 아까 뭐 그 일본 문제 이런 것도 보시다시피 이건 네. 정상이 아닌
지금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래도 이 윤석열 정권하고의 싸움,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 많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잘 뭉쳐주기를 바란다.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뭐 이재명 대표가 훌륭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게 어쨌든 싸움 중이니까. 그리고 그 그렇죠. 싸움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단합해서 갈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의 화학적 융합이 지금 누가 잘 되는 후보인가, 어쨌든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중요. 제가 그 원팀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뭐 무진장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 관계도 잘 해설해 주셔서. 자, 전화 끊어야 될것 같은데요, 의원님. 그죠? 네, 네, 고맙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 예,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현주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들 이제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우리 용화의 생활 정치, 국민 삶의 정치, 생명 정치, 생활 정치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 뉴스 코멘트리에 오셔서 테디 열쇠 남매님 세게 쏘셨습니다. 문 반장님도 세게 쏘시고요. 손오공님 그리고 우리 별가치님 감사합니다. 홍티오TV님도 고맙습니다. 네. 조빵님, 네, 고맙습니다. 조빵님, 혼티오TV님, 그리고 별가치님, 선호공님, 문반야님, 테디 열쇠남임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서, 채팅방이 지금 제가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법사위가 열렸을 텐데, 저희들 많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네. 예,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별가치님, 네, SKL님, 네, 배동호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희님, 네, SS냥냥님. 여러분들 오늘,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우리가 왜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원주의 원도 얘기했지. 반국가 사범 아니냐? 혹시 일본에게 뭐 자금 받은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얘기가 나올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박정희나 전두환은 이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가 경험한 바 이승만도 마찬가지. 윤석열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승만, 용산 대통령실 앞에 용산공원에 기념관을 만들고 했다는 이승만, 이 사람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나중에 일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일본 그 뭡니까? 일본과의 한일 협정도 맺지 않았었죠. 예. 하여튼 네. 너무 한심하고 애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뉴스 코멘터리, 유용한 생활 정치, 대중민주주의 유튜브 저널리즘, 그리고 국민 삶의 정치, 정치 패거리들끼리의 지배 엘리트들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정치, 우리가 주인이 되면서 우리의 주권을 실현하고 찾아나가는 정치. 그걸 지향하는 우리 뉴스 코멘터리에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꼭 마치 금요일 같기도 한데요. 내일이 쉬는 날이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내일 광복절 여러분들 힘차게 우리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 독립운동 투사들 기려주시고 태극기도 집에 달아주시고 윤석열에게 태극기를 안 달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면서 뭉쳐서 우리 해방된 조국을 다시 한번 기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일 쉬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금요일 날, 우리 그 청문회를 보고서 우리, 변희재 대표,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실장 모시고서 대담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을 맞아서 저도 준비해서 뉴스 브리핑 여러분들에게 알찬 소식, 알찬 내용, 정보 분석과 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